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보리수 청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3차로 보리수 열매 딴게 꼭지 따고 딱 9kg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은근히 꼭지 따는 데만도 한 2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보리수 열매를 따온 거를 꼭지를 앉아서 꼭지를 따는데요. 음악도 들어가면서 노래도 불러가면서 이렇게 꼭지를 땄습니다. 매실 꼭지 따듯이 보리수 열미도 꼭지를 따면 색상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완전 아주 붉은색으로 하나하나 따는 거. 그래도 이 보리수 청 만들 거예요, 이번에는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게 지금 꼭지 딴 건데요. 물로 깨끗이 씻었습니다. 물로 씻은 다음에, 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속고리에다가 물기 쫙 빠지게 속고리에다가 받쳐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울로 다뤄보니까, 9kg. 그래서, 즙을 만들었어. 이게 씨는 걸러내고 속고리에다가 이렇게 짜줬더니 잘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씨하고 즙하고 분리를 시켜가지고 보리수 청을 담급니다. 해마다 보리수 청과 보리수 효소 액기스를 담그는데 그래도 마시면은 맛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걸러준 거를 통에다가 담으면 돼요. 요게 씨는 다 분리시켜 가지고 요 통에다가 보리수 청 만들기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100일 정도 보관했다가 그랬다가 물로 해석해서 마시면 엄청도 맛있어요. 요 색상선 보세요. 너무 예쁘죠? 제가 한 손으로다가 영상 찍으면서, 한 손으로 영상 찍으면서, 요렇게. 올해도 보리수청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도 올해도 잘될것 같아요. 색상 좀 보세요. 완전. 얼음 타서, 얼음 동동 띄어서, 보리수청 올해도 마실 겁니다. 보리수 청 음료수 대신에 만들기 마시면 엄청도 완성입니다. 맛있어요. 그래서 3차 올해도 보리수 보리수 딴 청을 거에다가 만들었습니다. 보리수청 담글 때, 1차는 효소 액기스 여기에, 담갔고요. 그리고 요거는 9kg 그리고 액기스인데 9kg 담근 2차 거고, 보리수 갈아서 열매에다가 요거는 마시고 그랬고 보리수청이로 9kg 3차는 담근 거고. 보리수 보리수 나무 청이로 3개 담궜습니다. 심어놔가지고는 다 으깨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이렇게 실컷실컷 오늘의 땁니다. 영상을 마칩니다. 요거 올해도 3개월 후에 3차 마시면은 열매, 보리수 열매 맛있어요. 딴 걸로 3개월로 보리수청 숙성시킨 다음에 담궜습니다. 기간제도 좋고 바오쌤입니다. 천식제도 좋고 감사합니다. 그렇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9kg 고맙습니다. 담궜습니다. 올해도 영상 끝. 보리수청 담궜습니다. 영상 끝. 최, 어, 어.